안녕하세요. 송준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배아토를 좀 비벼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비빔밥. 지금 이 안에는 펄라이트 1, 그 다음에 분갈이토 3, 나머지는 난석으로 채워졌고요. 화산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섞어줄 거고요. 그리고 칼슘 비타민 액비. 이 아이 듬뿍 넣어줬습니다. 맹고하니 이 아이를 이렇게 뚜껑을 잡고 이동하다가 폴싹하고 떨궜어요. 다행히 병은 안 깨지고 여기 사과껍질이랑 식초만 팍 튀어나갔는데 여기에 덕분에 아주 듬뿍 해줬습니다. 비타민 칼슘 액비가 사과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과식초 향이 아주 꽤 좋게 나고 있어요. 발효가 아주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섞어주고요. 먼지 날 것을 대비해서 EM 희석에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섞어줄게요. 일부러 이큰 용기에다가 제가 지금 비비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도 불구하고 분갈이 몇 번을 못 써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구독자님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난석하고 하이드로벌로 바꿔 쓰고 싶은데 씻어야 되냐? 지금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씻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가루가 막 날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수분을 좀 보충해 주는 게 좋거든요. 배합토로 하는 것이. 그래서 먼지 나지 않게 이렇게 사전에 좀 분무를 하면서 이렇게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섞였습니다. 이렇게 섞은 걸 이제 저는 요 용기에다가 담아서 쓰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이렇게 배합토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갈이 해줄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재입니다. 화재. 네, 화재인데 농장에서는 불꽃이라고 전에 적어 주셨어요. 이름을. 뭐 불꽃이나 화재나 같은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난번에 사온 2,000원짜리 화분 여기에다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를 흙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재를 흙에서 털어줬는데요. 군생은 아니고 이렇게 각자 적심한 아이네요. 여기 밑둥이 납작한 거 보니까 적심을 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섯 뿌리가 한 포트에 들어 있었습니다. 요게 얼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1,500원. 이 아이를 여기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엔 좀 작을 듯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작을 것 같아요. 여기 심어줘 볼게요. 깔만 깔아주겠습니다. 중립 난석이에요. 조금만 깔아줬습니다. 꽃대 있는 아이를 가운데 심어주겠습니다.
화이드로벌로 마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화재를 심어줬습니다. 약간 아이들이 이제 삐뚤어지고 한 것은 물 주면 다시 바싹 쓰니까 별 문제 없고요. 지금은 수영이 삐뚤삐뚤한데요. 물 져서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M 활성에 뿌려주겠습니다. 100대1로 희석하였습니다. 내일 되면 이제 꽃대도 이렇게 딱쓸 거예요. 그럼 더 이뻐지겠죠? 자, 지금 현재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아, 이 아이를 안 빠지게 하려면 LED등을 빨리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EM을 뿌려줬으면 에어블로우로 물기를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벤트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벤트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살짝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아마 수요일 정도에 도착될 예정이고요. 도착되는 대로 이벤트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승준의 다육이었습니다.